있습니다. 아 정말 오랜 기다림. 팬들은 정말 목이 타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팬들이 그렇게 기다리면 홍준호 선수 본인 자신은 또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김광기 선수도 그러한 오랜 갈증 끝에 물 한 모금 지금 딱 마신 상태거든요. 오랜 갈증 끝에 물 한 모금 딱 마시면은 물이 더 먹고 싶다. 예. 미칠 듯이 먹고 싶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4잔 연속으로 원샷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누구에게든 주어질 것이죠. 홍준호 씨, 김광기 선수에 가려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창석준 주심과 신동아 부심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홍준호 선수 진영입니다. 자, 파란색 저 홍준호. 이에 맞서는 김남기 붉은색입니다. 네, 뭐 김남기 선수 역시 정말 오랜만에 승리하면서 네, 감동의 뭐 역전승 예, 한번 거뒀었고요. 네오 랩게임에서 지금 네, 화승호지 노영근 선수를 이기면서 정말 오랜만에 예, 게이머 인생 중에 짜릿한 승리라면서 멋진 경기 보여줬었는데 그만큼 예, 엄정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승리를 더더욱 하고 싶은 선수가 바로 김남기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꾸 진짜 아예 맛을 모르는데 오랜만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떠있을 수가 더 강렬한 겁니다. 더 땡겨요. 그렇죠. 예, 뭐 계속 굶다가 그 허기에 지쳐 있으면은 아까 뭐 이 배고픈 상태가 그냥 원래 내 상태인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예, 밥을 먹어보고 아 원래 이거군. 아 지금 김남기 예, 구드론 들어가면서 오버로 지금 제 방향으로 보냈거든요. 김남기 선수 지금 괜찮습니다. 예. 자, 홍준호 응원하시는 분들 많고요. 아, 손깨스 홍준호는 예. 네, 아예 국가선 들어가면서 요즘 다시 한번 예, 과거로 예, 빌드들이 좀 예, 회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국가스로서 본진 플레이, 뮤탈리스크 위주의 예, 컨트롤로 지금 상대방을 잡겠다라는 거죠. 과연 입대 후 88일 만에 준비가 됐을지 홍준호 네. 어느만큼 몸이 만들었을지 보겠습니다. 오늘 예, 추가적으로 쭉쭉 더 눌러주면서 지금 홍준호 선수 스퍼닝 풀이 너무 늦거든요. 네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이 왔죠. 예, 근데 김남기 선수가 뭐 정찰이라도 좀 많이 늦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그 오버로드로 바로 그 홍준호 선수의 빌드를 예, 정찰하게 되는 만큼 발업을 누르고 예, 바로 그, 저기링에 투자를 해주면은, 이거는, 아, 좀,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 좀 빠른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김남기 선수의 오버로, 첫 번째 오버로드가 이제 곧 홍준호 선수의 본진 쪽에 도착합니다. 예, 게다가 홍준호 선수가 김남기 선수의 어떤 초반 빌드와, 아, 그리고 이제 초반 저글링에, 아, 김남기 선수가 레어를 먼저 들어갔군요. 예. 네, 아무래도 상대하는 선수보다 최근에 경험도 많고 연습도 더 많이 했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후반까지 도모할 수 있는 구드론 저글링 달리면서 발업보다는 레어를 빨리 가는 예 그런 식의 선택을 지금 했고요. 일단은 막을 수 있는 체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홍준호 선수가 라바를 뭐 아끼지 않고 드론 생산에 주력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예. 보진 않았지만 이 저글링을 그렇죠. 예, 지금 예.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오버로드 확인할 수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스퍼닝풀 완성 타이밍에 맞춰갖고 저글링을 6개 생산하기 위해서 홍준호 선수가 라바를 저축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그래서 예, 그렇죠. 6기까지는 저글링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 일단 입구 쪽 틀어 막아갖고, 저, 예, 그, 김남기 선수의 저글링으로부터 피해만 안 입으면은, 홍준호 선수가 오히려 괜찮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빌드가. 네, 이 저글링은 언덕 아래로, 예, 내려가기만 하게 되면 꽤나 유리하죠. 가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김남기 선수가 그냥 팔 저글링이 언덕 아래에서 만족하게 되면, 이거 시작하자마자 홍준호 선수가 빌드에서 꽤나 지금, 그냥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홍준호 선수가 진짜 입대 후 88일 만에, 자, 뭔가 이제 변수를 던진 홍준호가 그만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김남기 별다른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네. 익숙해집니다. 금방 익숙해져. 홍준호가 3점슛 딱 100점도장인데요. 네, 지금과 같은 그 정도의 익스트랙터 네, 건설 타이밍 차이라면 만약에 김남기 선수가 네, 발업에 투자를 안 했다면 말이죠. 그래도 한 7,80 정도 차이가 나는 네, 쯤이 되거든요. 개수 차이가. 아 김남기 과감하게 앞마당에 예. 네 일단은 뭐 앞마당 하면서 역시나 입구를 조여놨으니까 그 이득을 앞마당 멀티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전 타이밍에 오히려 해처리가 더 빠른 홍준호 선수가 예, 저글링으로도 가스 빌드 자체가 네, 아예 수비적으로 뮤탈만 생산하는 빌드이긴 하지만 예, 뮤탈과 저글링
결국 두 번째 해체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을 더 생산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선수가 바로 홍지로 선수예요. 자, 물론 홍지로 선수 해체제는 다 보고 있습니다만 김남기 보면서 안 받아 가져갔어요. 자, 홍지로 빨리 자 기회는 김남기보다 빠르게 뭔가 선수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김남기는 이제 뭐 스파이어 완성 됐고요. 이제 되는군요. 네, 뭐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죠. 네. 아무래도 원해 처리 레어 빨리 갔기 때문에 네, 스파이어가 빠르긴 하지만 상대방이 기지에 도달할 즈음에는 그렇죠. 네, 상대방을 피해줄 수 있을 만큼의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예, 네, 웬만하면 그리고 뭐 스커즈부터 생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괜히 뮤탈리스를 보냈다가 도착하면 바로 잡히는 네,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김남기 선수는 모으는 이러면 홍진호는 바로 예, 네, 뮤탈리스를 왕창 예,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자, 유성열 감독. 아, 입장에서는 첫 출격하는 홍진호 네. 이번에 이겨준다면 김사기 영향을 미치거든요. 군대예요. 군대는 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진호 선수가 거의 뭐 6m까지 찍어서 네, 한 방을 노려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김남기 선수는 네, 한 차례만 맞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스컬즈도 또 나오자마자 뮤탈리스크 격추하게 되면 정말 네, 처음 나오자마자 거죠? 바로 와. 하나 잡혔고요. 예,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예, 바로 뮤탈리스크를 예, 다수를 한꺼번에 띄운 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작작은 진짜 없거든요. 이러고 추가적으로 6기까지 뮤탈리스크가 더 생산되고 뭉치게 되면. 네, 그리고 지금은 오버로드 잡히면 안 되는 타이밍에 빨간불 들어와서 스컬지를 찍지 못하고 앞마당에 밀리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남기 선수 오버로드도 잘 아껴줘야 돼요. 네, 저번에 뮤탈즈 콤보로 들어갑니다. 계속 스커지 뮤탈즈 모이고 있어요, 홍진호 선수. 세제로 홍진호가 한방 하면 심 좁을만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트레처리가 홍진호 선수가 약간 더 빨라서 근데. 공대가 어떡합니까, 지금 네, 김남기? 김남기의 뮤탈리스크는 지금 똘똘 뭉쳐있거든요. 홍진호도 뮤탈리스크를 완전히 뭉쳐서 이 전투를 하지 않으면, 네, 손해가 큽니다. 네, 홍진호가 네. 뮤탈이 많습니다. 네. 라바가 막혀서 네. 오버로드 잡히면서 지금 스컬지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힘들어. 스컬지가 내리기 네. 때문에 홍진호! 제 공격 잘할 수 있다 치고면 더하죠 홍진호! 김남기 안 되고 있어! 네, 김남기 조금 잡습니다. 뒤잡혔어, 뒤잡혔어! 네. 자, 죽었다, 죽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홍진호! 스컬지를 버텨줘야 되고, 네. 홍진호는, 예, 뮤탈 스컬지 계속 와야 됩니다. 네. 추가 병기 어디 있습니까, 홍진호? 추가 네. 뮤탈, 추가 스컬지 안 옵니까? 야, 이거, 예. 예, 딱히, 예, 분량이 아니거든요. 앞마당에 드론 잡아주게 되면, 멀티는 있지만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남기 선수. 네. 자, 그러면서 네, 지상면에도 움직이고 있어, 홍진호. 네, 홍진호 선수의 스커지들이 다수가 이제 자폭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김남기가 스커지를 격추하는 컨트롤을 잘해줬는데, 그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동안에 홍진호 선수의 뮤탈리스크에 네, 꾸준히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저거니까 달립니다, 이제. 다시, 3차 콤보예요. 네, 김남기도 지금 싸움을 네. 하거든요. 스커지 맞습니다. 네. 스커지 잘 패야, 홍진호 스커지 잘 패야 되고요. 자, 김남경도 홍진호의 뮤탈, 급격히 숫자가 줄었어요. 대신 앞마당을 치고 있습니다. 흔들어줘야 돼요, 홍진호. 아직까지 이 정도 드론으로는 김남기 선수가 결국은 앞마당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꾸준히 야금야금 김남기 선수가 드론을 잃긴 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네랄을 채취하고 있는 드론 숫자는 홍진호 선수가 지금 앞서는 그림이 예, 아닌가 싶고요. 방금 정교전에서 뮤탈이 소모가 있었거든요, 홍진호. 그럼 확장이 따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바랍도 않는 저글링이 드론 잡아준 것은 굉장한 성과였었고 일단 김남기 선수는 버티기만 하면 스컬즈가 나오니까 네. 결국은 제공권을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김남기 선수가 일단 뭐 똘똘 뭉쳐 서로 간에 똘똘 뭉쳐 있는 상태다 보니까 홍진호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몇 기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확실히 안 서갖고 싸움을 이거 좋아요 홍진호. 홍진호 먼저 선타로 뮤탈 스컬지 찍고요. 안에 뮤탈 숫자를 따라갔지. 네, 서로 못 뺍니다. 뮤탈 숫자 자체는 예, 홍진호가 이기지 않을까. 예, 약간 많아 보이는데요. 아 예. 방금 전에 또다시 뮤탈이 소모가 됐어요. 앞마당 돌아가는 김남기 그렇지 못한 홍진호입니다. 아 두 개스가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김남기! 네, 그렇습니다. 뭐 드론이 적긴 하지만 일단은 가스를 먹기만 해도 가난하게 뮤탈과 스컬지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마당 과연 돌릴 수 있을 거지? 이제 김남기는 질 때가 됐거든요. 잘 그렇죠. 잡았어요. 네, 네, 김남기 선수 여기서 시간을 괜히 더 줘가지고 앞마당 터지고 그 다음에 홍진호가 앞마당에서 계속 채취를 하게 되면 네, 본진 바꾸기. 앞마당에 들어올 때 상대방의 본진 난입 그리고 드론 몰살! 홍진호 선수는 상대방을 빛내라는 그냥 궁핍하게 더 만들 생각입니다. 네, 서로 엇갈렸습니다. 지금 주력이 엇갈렸어요. 저기서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이거 굉장히 네, 아픈데요, 김남기. 네, 김남기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 콘트롤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네, 이거 너무 많을 거예요, 김남기. 근데 본진이, 김남기는 본진이 덜리고 있어요. 네, 서로 생각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김남기는 지금 드론이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예, 네, 이 상황에서 홍진호 선수가, 예, 경력을 물려가지고 정말 막아내기만 하면. 그리고 정훈이 달리고 있어요. 네, 남은 뮤탈리스가 홍진호 선수가 막아낼 만한 네. 수가 수혜지 않을까. 어, 스커디 여기서 중거리 요기캐네. 자, 김남길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네, 문제는 정훈이 달리고 있습니다. 홍진호 정훈이 달리고 있어요. 벌써 여섯 개정 되거든요. 네, 서로 건물을 누가 더 빨리 파괴하냐도 중요하겠고요. 예, 네, 이렇게 될 때, 예, 드론이, 아, 나와서 스포 콜로니 하나만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자원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양 선수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싸워야 돼요. 네, 취소하고 여기서 드론이 스포 콜로니를 그렇죠. 하나만 네. 지어주게 되면 네,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 스포 콜로니 하나를 지을 수 있을지. 아, 어떻게 하면 김장기 선수가 뮤탈리스키 자체는 약간 아 이게 뭐 김남기. 자, 여기서 얘네까지 죽으면 이거 뮤탈 빠지면 스포 콜로니 지어주잖아요. 지금 김남기 선수는 김남기는 이제 돈이 없을지도 몰라요. 드럼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저 제가 중원차 하나 살아남으면 하나가 자원이 없다는 거죠. 나제도해줘. 야, 살았어. 아무도 살았어요. 아, 네. 자살 공격. 저 드론이 만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자원 갖고 홍진호가 과연 50원이 있을까요? 자, 스포 콜로니가 완성됐고요. 예, 예, 예. 자살 공격이 네, 하나, 예, 하나 본진으로 보냈나요 지금 김상희 선수? 네, 본진에 지금 드론이 가고 있고요. 홍진호 어떻습니까? 홍진호 드론 있습니까? 네, 뭐 하나 오, 한 마리. 예, 그러나 예, 김남기 선수도 아니 뭐 스포 콜로니 몇 대 맞을 각오하고 들어가가지고 1점 차에서 그냥 드론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일단 드론을 예, 이제 한 개로 가스를 좀 채취해주면서 예, 스컬지를 뭐 찍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공중밴드 같이 다녀야 됩니다. 아, 뮤텐이 나오건 스커지가 나오건 같이 다녀야 돼요. 자, 근데 서로 드론 하나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예, 네, 기념비적인 경기답네요. 예. 네. 네. 이거 뭐, 예, 네. 뭐, 드론 한 개씩, 어, 동진호 승부를. 자, 자폭특공대가 하나 가서 드론만 잡아준다는데, 이제 그렇게 네. 좀 시간이 지났고요. 가난함의 오. 대명사 홍진호. 아, 원래 네. 그렇죠? 네, 드론 한 개로 네. 가스를 채취해서 스컬지 반면에, 예, 상대적으로 김남기 선수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예, 그리고 김남기 선수는 원래 되게 또 부유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예, 네. 선수거든요. 드론이 막 세 개 이렇게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지금 드론을 보충한 김남기 선수는 한 번만 버티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김남기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스커지를 잡아버리고 생산해 놓은 그렇죠. 스커지로 공격을 가야 되는 거예요. 조경 당하지 않고 잡아. 아, 저기다 돈인데 상대편 거 떨어뜨리면 다 돈이거든요. 피 없어 떨어뜨려. 아, 네, 이쪽은 미네랄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일단 홍진호 선수는 김남기가 아 그냥 그 아, 공격을 그 감행을 하면서 승부를 걸었을 때 뮤탈리스 숫자에서 약간 뒤지는 게 이제 불안했기 때문에 스커지를 좀 확보하느냐고 드론 추가 타이밍이 좀 늦은 거죠 지금. 김남기 선수는 드론 한 개였지만 꾸준히 네, 그 드론이 채취하는 자원을 전부 드론으로 좀 환산했어요. 홍준호가 적극적 상대편 앞마당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야 됩니다 홍준호 선수. 네. 일단은 장기전 가게 되면 김남기 선수가 네, 꽤나 유리해진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스컬지기를 주자고 버프를 잘하는 게 중요한 자, 거죠. 스컬 잡고 자, 여기서 이제는 스컬지 같이 잡아야 돼요. 여기서 네. 이제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네. 더 이상 뺄 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네, 김남기 선수가 미세하게 네. 나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 홍준호 뮤탈이 아, 여기서 꽃물이 보이면 뒷모습 보이면 끝이에요. 뮤탈이 뒷모습 네. 보이면 끝입니다. 네, 네, 아, 정말 기운해요. 네, 김남기 선수가 네, 홍준호 선수의 스컬지를 굉장히 잘 잡아줬어요. 네. 그 스커지를 잡으려고 할 때 뮤탄에게 데미지를 줬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공중병의 전멸! 얘는 왜 어디까지 갔다 온 건가요, 저거? 아, 소프트 러시아라도 할 생각이 없나요? 이제 뭐 마지막 정리만 나왔습니다, 김장기 상대편. 뭐 하나 봐야 돼요? 보면 다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럼요. 지금은 이미 뭐 드론도 많겠다. 저글링과 뮤탄. 네, 아무거나 가도 될 만큼 차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김남기 선수. 네. 홍준호 자신의 입대 후 88일 만에 첫 출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뮤탈 하나도 없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예,
네, 정말 이제는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나고 말았네요. 이제는 뭐 네. 앞마당에 가스도 채취할 수 있을 만큼 김남기 선수는 부유합니다. 네. 아니 그 김남기 선수가 지금 뭘 생각을 하냐고 경기를 안 끝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네, 아직은 뭐 상대방이 뭐 앞마당에 스포컬론이 있기 때문에 뮤탈이 스포를 깰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잠시 그냥 좀 여유를 찾으면서 이제 뭐 승리를 뭐 즐길 만큼의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5 첫 개인전 기준 출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모았었는데 아직 뭐 또 가능성은 제시했고 근데 아직은 또 준비되어가는 상태 뭘 만들고 있어요. 네, 홍준호 선수가 자신의 그 강력한 폭풍 스타일은 잘 보여줬고 김남기 선수로 하여금 진짜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이런 성과까지 거두었는데 승리를 따냈더라면 이제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최근에 꾸준히 경기 출전한 김남기 어려움이 있긴 있었는데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난해진 상황에서 자원을 아껴서 드론 보충하는 것도 좋았고요. 홍준호 선수 역시 너무나도 안타까운 정말 아쉬운 그런 경기를 하고 말았네요. 네. 그 마지막 드론이라도 만약에 잡아줬다고 한다면 네, 그 얘기가 좀 달랐을 수가 있죠. 그 저글링 한기가 그 드론 하나 있었고 딱 잡았으면은 스포 콜로니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남기 선수가 승부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줄은 몰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홍진호의 오랜만의 출격으로 많은 분들 도대체 홍진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궁금하실 텐데 아쉽습니다만 나는 가능성을 제시했고요.